유튜브 그냥 저장만 해놓고 지금 아, 복수도 안 해놓고 지금 숫자를 봤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그러면은 혹시 5,000개 이상이다 노트 수가 5,000개는 안 되시나요? 그러면 3,000개 이상이다. 그 1,000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신가요? 네. 100개입니다. 100개. 그러시군요. 저는 지금 현재 노트 수가 16,000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00개, 2,000개, 3,000개까지는 그냥 정리를 하지 않고 검색으로 충분히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 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검색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에 뭐가 있지? 그리고 검색 그 키워드 자체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트북과 스택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강의는 사실은 그동안 노트 수가 많아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들어도 좋은 강의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애시당초 뼈대를 잘 잡고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만 개가 넘었는데 제가 이제 아마 의사 선생님 만 개 넘으신 것 같아요. 만 개가 넘어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대1 강의하는데도 만 개를 제가 정리해드리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 애시당초 그냥 다시 시작할까? 이러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계정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노트 많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신데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여태까지 정리하고 활용하는 것들을 같이 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에버노트 하면은 기록이거든요. 기록. 기록을 왜 해야 되는지. 사실은 저한테 와서 스킬 같은 거는 책을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고요. 블로그에 검색해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메뉴바에 뭐뭐뭐뭐 그 기능들, 그것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뭐든지 무에서 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철학이 있고 애플 제가 제품을 좋아하는데 애플의 철학이 있어요. 심플하고 아름답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철학, 생각 거기서부터 사고에서부터 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정리하는 스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해도 저한테 들으신 분들 중에 들어놓고 집에 가셔서 알겠는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노트가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되는 이유와 그것들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면 좋다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왜 기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인데 저는 사실 이것이 어디서 책에서 보고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한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7살 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저 둘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 세상에 떠났다라는 그 충격이 너무 제가 슬퍼가지고 한 5년 정도를 우울증같이 약간 그렇게 증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상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와중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기록을 굉장히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늘 찍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도별로 사진을 붙이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20년 넘게 된 그런 이제 공책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쭉 쓰셨어요. 그냥 아무 오늘은 한 게 없는데 오늘 날씨가 어땠다 오늘 뭐 했다 딱 두 줄 한 줄이라도 늘 해오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필체랑 고등학교 필체 그리고 목사님 되셔서의 필체를 보면은 다 다른데 어쨌든 그게 저희 집에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하셨던 거예요. 3P 바인더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셨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매주 녹음을 설교 녹음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엔 테이프잖아요. 테이프를 녹음하셔가지고 연도 쓰고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학교가 일찍 끝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12시면 끝나거든요. 1, 2학년 때는 집에 왔는데 집이 이제 지하실이에요. 그러니까 낮인데도 어두우니까 늘 불을 켰어야 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우울한 그 어두운 지하방에서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또 아버지가 쓰신 일기를 보면서
야, 그게 제 마음을 위로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다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유산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15년, 20년을 지나고 난 후에야 제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 도서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에게 5천 권의 책이 있고 매년 몇백 권의 책을 사는데 그 책 저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지금 세상에 없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습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세바시 영상도 많이 보는데 작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게 뭔지 아냐?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바시에서. 그랬더니 사람은 죽기 전에 기록을 한대요.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가족이 내가 죽더라도 이 감옥 안에 뾰족한 끌로 자기 이름, 사랑하는 자녀 이름 그렇게 기록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국 요즘에 대통령의 글쓰기 그분도 어쩌다 어른에서 보면은 쓰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된다. 그것이 우리의 자아 실현에 도달하게 해준다. 이게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천 권의 책을 보니까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았는데 죽은 그 사람의 그 글이 그 기록이 살아있는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생명보다 기록이 더 수명이 길구나. 내가 죽으면 당장 오늘 내가 죽으면 나라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이 어디 있을까? 그건 기록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하신 기록들은 아날로그 기록이기 때문에 언젠간 이거는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막 종이가 조금 만지면 막 찢어지려고 그러고 되게 약하더라고요. 노래져가지고.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는 지금 듣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왜 하는가? 죽음을 대비하는 기록이다. 1번을 보면은 죽음을 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남는 건 우리가 기록한 것밖에 없다. 이것에 좀 충격을 받으시고 이것에 좀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기록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에버노트 또 싱크와이즈 여러 가지 배우고 계신데 왜 기록하지? 단순히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일을 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는 거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록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메슬로의 다섯 가지 욕구 보면은 뭐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여러 가지 있는데 2단계, 1단계는 뭐예요? 자아 실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고 좀 이렇게 돈이 여유가 생기면은 다들 제 아내랑도 어저께 얘기했어요. 야, 아내한테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근데 내가 지금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상 돈을 왜 벌어야 되지? 내가 벌어도 내가 쓸 게 아닌데.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서 살아가는 건 어차피 삼시세끼 먹는 거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1000억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100억에서 1000억 내가 쓰는 건 없어요. 결국에는 많아지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에게 주어야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나만을 위한 그런 기록이 아니라 첫 번째가 제가 기록하는 건 저희 아버지의 기록이 자녀인 저한테 영향을 미쳤듯이 저의 기록이 제 딸들, 저는 지금 결혼해서 쌍둥이 딸이 있어요. 그래서 7살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그 아이들 사랑한다라는 걸 시로 제가 써가지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제가 성경을 읽거나 인생을 살면서 또는 인생 대선배와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바들을 제가 계속 기록하고 그것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제 에버노트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에버노트는 그냥 베이스예요. 베이스 캠프 아시죠? 베이스고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여기서 잘 다듬어서 SNS라는 공간상에 저는 올리는 게 가장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에버노트에다가 주구장창 쓰고 죽으면은 아무도 몰라요. 제 거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물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깨달은 지식과 지혜와 그 깨달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SNS상에 올려서 내 자녀와 다른 사람들에게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누가 성장하냐면요, 내가 성장해요. 그리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행복해요. 예, 기록은 내가 행복하고 또 성장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내 마음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록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누구한테 도움이 되죠? 저희 내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짧게 이걸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나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셨어요 지금. 여기 이제 교인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 기록의 종류가 되게 많죠. 저는 그냥 다섯 가지로 이렇게 세워봤어요. 그래서 저는 기록할 때 다섯 가지를 잡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에버노트를 배우러 오실 때 제가 여기 있는 건 다 프린트해서 주셨기 때문에 찍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또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떠한 걸 원하시냐면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돈을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버노트를 통해서 돈 좀 벌고 싶다. 이런 걸로 오세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 생각과 그분이 원하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내 개인, 내가 일하는 것에서도 성장을 이루지만 내 개인적으로 전 인류까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필요 없고 빨리 이거 알려달라, 하는 것만 알려달라,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에버노트는 오로지 뭐만 하려고 하냐면 돈 버는 데에만 쓸 거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가지만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짧게 이거를 빨리빨리 넘어가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같이 실습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3시간이잖아요. 1시간에는 이렇게 이론, 대화, 그리고 생각, 브레인, 마인드 바꾸는 거를 좀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의 가장 강점이 뭐죠? 지식관리거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에버노트는 웹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한 번 클릭함으로 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다 웹클립 하시고 계시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어디 강의 같은 거 지금도 강의 들으시고 계신데 세미나나 또 강의 좋은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에버노트에다가 저장하면은 컴퓨터를 보면서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핸드폰에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제일 에버노트의 최강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노트북을 가져가서 한글 파일에다 했거든요. 한글 파일에다 저장하니까 핸드폰에서는 또 볼 수가 없고 또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에버노트에다 하다 보니까 원할 때는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노트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지식관리, 평생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좀 더 날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와 다른 나를 살아가는 게 제가 목표거든요. 어제와는 좀 다른, 좀 더 성장한,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저는 좀 슬퍼요. 제가 원하는 삶은 매일 성장하는 삶이거든요. 매일 매일.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루에 인터넷상에서 평균 3, 4개를 봅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투자해서요. 보는데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조금 이제 안 그랬는데 요즘에 좀 훈련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 일과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침 4시에 일어나요. 4시. 4시에 일어나서 4시 40분까지 또는 50분까지 하나 강의를 듣고 정리합니다. 한두 개의 강의를 듣고 제가 듣는 강의들은 짧은 거는 5분, 10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긴 거는 뭐 30분짜리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1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는 강의 수가 3, 4개, 5개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그거를 에버노트에 최소한 5개씩 넣어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 몇 개죠? 150개죠. 네, 1년이면 1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하고 하루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어떤 그 페이스북 강의를 들으니까
인생을 성공하려면 침대부터 개라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보셨죠? 요즘 되게 뜨고 있어가지고. 네. 박형근 강사님이 공유해 주셔서 하는 강의인데, 내가 아침에 이불을 딱 개고 시작하면은 마음도 뿌듯한데, 내가 혹시나 살면서 많이 부득치고 힘들었어도 집에 왔을 때 반듯하게 갠 이불을 볼 때 다시 할 수 있는 소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혹시나 아침에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또 직장이나 아니면 살면서 좀 깨졌어요. 아내와의 관계나 아니면 또 목사님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기분이 엉망인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성취감이 있어요.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매일매일 해간다라는 그런 성취감이 저를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침에 4시부터 4시 50분 정도까지 하고 씻고 제가 빨리 새벽기도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새벽기도가 5시, 6시 반에 끝나요. 6시 반부터 8시까지 탁구를 칩니다. 저희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탁구 치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탁구를 치면 이 샤오미 미밴드가 만보를 제가 날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하니까 5kg가 빠지더라고요. 네, 2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하면 10kg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침에 딱 8시까지 그게 읽어가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시간의 사사분면 있잖아요. 급한 것,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 다음에 급하면서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꼭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강조점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걸 할 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또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건강.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 우리 꿈도 비전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과 날마다 우리가 몸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신, 생각, 사고, 철학, 사상, 세계관, 가치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를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것을 아침에 끝내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끝내고 나서 훌가분하게. 그리고 집에 와서 저는 잠자는 시간이 10시 정도는 다 잡니다. 9시 반에 제 딸들을 이렇게 양쪽에 팔베개 해서 십자가 이렇게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는데 네, 제가 이렇게 딸들 안아주고 잡니다. 그러면 10시 정도 자요. 그래서 제가 평균 6시간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6시간 자고 제가 또 건강하고 에너지를 얻는 그 비법 중에 하나가 아침을 안 먹는데 아침 안 먹는 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동양 의학을 통해서 들은 바라서 이게 10시까지는 우리가 효소가 안 생긴대요. 그래서 이게 소화할 수 있는 효소액이 안 생기기 때문에 10시 이후 6시까지 우리 몸이 건강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소화 안 하면 여기 살이 되잖아요. 소화를 하면 배출이 되는데 10시부터 6시까지만 우리 몸에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만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아침은 굶고 저는 물이랑 그 다음에 건강 보조식품을 먹습니다. 홍삼이나 뭐 이런 오메가3 비타민 이런 것들 먹어서 제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좀 길었죠.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재정관리예요. 재정관리. 결국에 인생은 돈 쓰다 가는 거잖아요. 움직이면 돈이에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차비 들고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되고 늘 돈이잖아요. 돈과 인생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세속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목사건 아니건 다 스님도 돈은 필요해요. 그렇죠? 돈 관리를 해야 돼요. 돈 관리를 너무 못하면 나중에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달에 내가 이제 어떤 분들은 고정 수입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영업이나 1인 기업 우리 박경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매달 매달 다를 거예요. 어떨 땐 많고 어떨 땐 적고 그럴수록 더 관리를 해야 되겠죠. 내가 1년에 평균 수입이 어떻게 되고 평균 지출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에버노트는요 제가 돈 관리를 에버노트로 해보니까 진짜 안 좋아요. 돈 관리를 에버노트로 해본 사람으로서 이건 비추입니다. 왜냐면은 엑셀 함수가 안 돼요. 자동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기 두들겨야 되는데 그거 시간 너무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엑셀이었다가 요즘에는 엑셀을 안 하고 편한가계부로 하고 있어요. 편한가계부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는 수입 지출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해가지고 통계 낸 것만 다시 에버노트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특징이 뭐죠?
끝에는 항상 뭐예요? 에버노트. 에버노트예요. 예. 네. 근데 처음과 끝을 에버노트로 하면은 제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무조건 에버노트만 올인하겠다 했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방법은 에버노트를 할 수 있는 건 에버노트로 하고 에버노트를 할 수 없는 거는 대처할 것들을 찾아가지고 스크린샷 해가지고 에버노트에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버노트를 오래 쓰다 보니까 생긴 노하우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좀 힘든 유형입니다. 제가 MBTI 보면은 P형이거든요. MBTI 해보셨죠 다들? 계획형이 아니라 인식형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 딱 앉아서 아 내가 오늘 공부를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뭐가 딱 띵동 올리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 영상 보고 연관 영상 보다 보면 한 시간이 지났네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제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지금 했던 방법은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박형 강사님이랑 좀 비슷한데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썼어요. 2014년, 2015년, 2016년 해가지고 아 나는 나중에 미인이 될 거야. 그래서 내 기록들이 언젠가 미인전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했는데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보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써야 되는데 안 쓰는 날이 더 많고 그리고 어디에 뭐가 써있는지 검색도 안 되니까 아 내가 분명 써긴 썼는데 2014년 거였는지 2015년 거였는지 모르니까 되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늘 핸드폰은 내가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에버노트로 이제 제가 해봤다가 지금은 그것도 에버노트로 안 하고 구글 캘린더, 그 다음 스케투라는 게 있는데 이찬영 저자님의 플래너라면 스케투처럼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그다음 페이스북으로 이제 친구가 돼서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그분이 만든 플래너가 있어요. 다이어리가 있는데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얇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2014년, 201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근데 그게 나름 저렴하면서도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스케투라는 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투는 저는 쓰고 있는 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간별로. 근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찍어가지고 에버노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나중에 저는 없애도 상관없는 게 에버노트에다가 검색이 다 되니까 에버노트는 제 글씨도 검색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매주 이거를 몰아서 쓰려고 찍으려고는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날 정해가지고 찍어서 올리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 네,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좀 아날로그식으로 했었어요. 헬스장에 가서 헬스장에 이제 몸무게 앞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위통 다 벗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노트를 매일매일 올렸어요. 그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1시간 뛰기가 제 목표였거든요. 제가 군대 시절에 푸시업 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1분에 120개 해서 박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슴을 계속 길러야겠다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매번 찍어서 이거 정리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미밴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미밴드인데 이걸 하면은 얘가 내가 몇 시에 잤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얘 시간 체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카톡이나 문자도 이걸로 알려주고 전화도 이걸로 알려줘요. 가격은 3만 원대인데 굉장히 유용해요. 한 번 충전하면은 한 달 동안 충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샤워할 때 그냥 좀 끼고 해요. 그냥 제 피부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가볍고 좋아요. 얘가 내가 하루에 몇 보 움직이는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샤오미 이 보조 배터리 이거 미밴드 2와 그 다음에 집에 미스케일이 있어요. 미스케일은 샤오미에서 만든 저울인데 거기 올라가면 매달 며칠 내 몸무게 얼마다 얼마다라는 것들이 핸드폰으로 기록을 해줘요. 네, 그러면 내가 그래프가 나타나요. 내가 딱 올라가면 오늘 이만큼인데 조금 더 빠졌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이걸 얘가 그래프를 해줘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몸무게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보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얘가 다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서 저를 점검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너 4시에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물어보잖아요. 다 4시 40분에 일어나도 돼요. 어차피 그때 일어나서 씻고 가면은 새벽기도 5시 반이니까 괜찮은데
그게 날마다 얘가 나를 검사해요. 몇 시에 일어났다, 몇 시에 잤다 이게. 그러니까 얘 때문에서라도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미벤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종합 검진 가끔 받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검사 결과 있잖아요. 뭐가 부족하고 칼슘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 그건 당연히 에버노트에 스캔해서 올리죠. 핸드폰 스캔 되잖아요. 스캔해서 올려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억 관리인데요. 이제 인생샷이라고 하죠. 제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샷들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 자녀들 커가는 모습. 제가 지금 플랜이 뭐 있냐면 25년에서 한 28년 정도의 플랜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애들이 지금 7살이잖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애들이 30 전에 결혼하는 건데 결혼할 때 되면은 얘네들이 한 살 때부터 결혼 전까지 생일날 늘 단체 사진 찍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지금 에버노트에 연도별로 놓고 있어요. 그러면 걔가 결혼할 때 제가 뭐 축가를 부르든가 축가 부르면서 그 사진이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너의 생일을 아빠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 나는 너와 함께했고 너의 결혼을 축하한다. 그거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억 관리도 하고 있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되게 많은 유형이에요. MBTI로 보면은 N입니다. N, P, NP형이에요. ENFP인데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런 호기심이 생겨났어요. 아, 내가 목사로서 결혼식이랑 장례식이랑 돌잔치를 가는데 평생 몇 번 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잔치만 모아놨어요. 결혼식만 또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장례식만 모아놨어요. 몇 번 갔는지, 누구 몇 월 며칠 날 어느 장례식에 누구 때문에 갔다, 누구 결혼식에 누구 때문에 갔다, 축의금은 얼마 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인생 관리를 제가 에버노트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 여기 시계가 딱 여기 있네요. 이제 30분 정도 지났는데, 자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 제가 이제 에버노트를 처음 접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에버노트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죠.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이름 박경광 강사님 나오시겠지만 그 전에 박경광 강사님 에버노트 강의하기 전에 누가 나왔죠? 홍순성 소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에버노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엠베서더라고 해서 보급하고 알려준 그분이시고 그분이 책을 에버노트에 관련된 책만 세네 권 쓰셨고 그분은 기업 강의하면 한 하루에 뭐 150만원, 1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에버노트 제 선두주자이자 제 최고 권위자이세요. 근데 그분이 유독 태그를 강조하시거든요. 태그. 그래서 제가 나는 에버노트를 좀 잘 쓰고 싶은데 하다가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가 너무 어려워요. 책도 사놨어요. 몇 권을 다 사놨는데 읽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힘들어요. 또 막상 태그를 이제 하려고 막 했는데 더 번거롭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노트를 만드는 것 매일매일 노트 기록하는 것도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또 태그로 내가 태그를 넣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중 작업이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검색을 하려고 하면은 검색할 때 노트 검색 따로 태그 검색 따로거든요. 그럼 검색할 때도 내가 노트 검색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태그 검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중 작업이에요. 이중 작업. 아 이건 진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만의 방식대로 노트북과 스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저는 정리를 시작했어요. 태그 방식 버렸어요. 안 써본 게 아니라 써봤어요. 근데 그것이 맞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홍순서님 강의를 들으시고 태그 하시다가 그래도 아 좀 어렵다. 제 거 동영상 보시거나 제가 이렇게 올려준 거 보시고 아 나도 저렇게 노트북과 스택으로 해볼까 하셔서 오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논리, 저만의 주장을 펼치려면은 홍순서님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권위가 너무 없어서 제가 이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를 댔습니다. 어떤 근거냐?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예. 첫 번째 보면은 컴퓨터의 종류가 윈도우와 맥과 크롬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지금 한 분 빼고는 다 윈도우를 쓰고 계신데 저희 교회 학생은
여기 겉에는 삼성이라고 써 있는데 밑에는 크롬이라고 써 있는 크롬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OS가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OS가 윈도우만 있는 게 아니라 애플에서 만든 맥 OS가 있고 크롬에서 만든 크롬 OS가 있어요. 그건 구글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크롬북이라고 해요, 그거를. 근데 그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가격이 9만 원. 노트북이 12만 원. HP 것도 있고 뭐 삼성에도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중국가로 얘기한 거고 실제 가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완전 가격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걔네는 이 안에 저장 공간이 없어요. 저장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장을 클라우드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라고 해서 그 크롬북을 사면 1테라를 줘요. 1테라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장 자체를 항상 클라우드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냐? 설치가 안 돼요. 한글 모르고 못 써요. 그 대신 뭘 쓰냐? 크롬이라는 것 자체가 OS예요. 하나의 익스플로러처럼 그냥 웹 서핑하는 웹 페이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OS입니다. 그래서 크롬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깔 수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도 깔고 포토샵도 깔고 다 돼요. 그래서 이제 크롬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다 써봤어요. 써본 결과 제가 이제 윈도우만 초등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윈도우 3.0부터 썼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15년 거의 그 정도까지 썼을 거예요. 근데 맥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넘어오니까 완전 새로운 신세계더라고요. 와, 윈도우만 쓰다가 이렇게 오니까 완전 달라요. 크롬을 써보니 또 완전 획기적인 거예요. 와. 왜냐면 크롬은 모두 다 클라우드에 저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록하는 모든 것들이 핸드폰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동기화가 돼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와, 좋다. 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 써본 결과 자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굉장한 대기업이죠. 애플이라는 회사도 엄청난 큰 기업이고 구글이라는 회사도 엄청난 큰 기업이에요. 근데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저장하고 또 정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 윈도우라는 걸 만들 때 어떤 자료가 생기면 어떻게 정리를 하라고 가르쳐줘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방식이 폴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는 노란색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근데 애플은 파란색 폴더예요. 색깔만 다르고 그것도 폴더예요. 그러면은 구글 크롬북은 어떠냐? 그것도 폴더예요. 그 세계적인 회사가 만약에 근데 지금 이제 막 들어오는 방식이 뭐냐면 애플에서도 나왔는데 어떤 자료 하나하나마다 태그를 걸 수 있어요. 색깔을 걸 수도 있고 글씨를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료에 태그를 걸어놓으면 태그 검색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더 방식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를 제가 종합해 볼 때 만약에 태그 방식이 이런 폴더 방식보다 더 훨씬 더 유용하고 좋다라는 거였다면 아마 분명히 이 셋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우리는 폴더 방식이 아니라 태그 방식이라서 훨씬 편합니다 라고 광고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더 짱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역시나 다 똑같아요. 다 폴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방식대로 결국 이거를 도구를 쓰는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 10년, 20년 윈도우 컴퓨터 이거 컴퓨터랑 씨름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떤 분은 20년 쓰셨을 것이고 386, 486부터 지금까지 쓰시면서 우리도 어떤 게 익숙해져 있냐면 폴더 방식이 익숙해져 있어요. 얘네들에게 만들어준 그 방식이. 근데 에버노트에 와가지고 이제는 갑자기 태그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힘들어요. 새로운 방식 배워야 되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편한 방식을 버리고 태그 방식 가려고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가르쳐주긴 더 힘든 거예요. 제가 태그 방식 가르쳐주니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노트북과 스택 방식이 뭐냐면 결국에는 폴더 방식이에요. 폴더 방식.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모두 다 했던 방식이에요. 전공만 시키면 어때요? 편해요. 가르쳐주기도 편하고. 그래서 제가 노트북과 스택으로 했던 것이고 제 주장이 아니라 이런 애플이라는 또 구글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방식이 좀 더 편하다라고 저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얘기했죠. 이제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보면은
자, 이제 스택과 노트북으로 정리하는 게 폴더 방식으로 정리하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에버노트가 딱 두 가지 방식밖에 없다라는 게 또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 폴더는 큰 폴더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폴더를 또 만들어요. 뭐 2014년, 2015년, 2016년 만드는데 2014년 안에 들어가면 또 폴더가 있어요. 뭐 2011월, 2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안에 또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폴더가 무한정 내려가요. 근데 에버노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스택과 노트북. 네, 근데 스택과 노트북이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거부감이 들어요. 처음 들어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스택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택은 상위 폴더다. 상위 폴더다. 노트북은 하위 폴더다. 하위 폴더다. 예, 폴더로 제가 이름 바꾼 거예요. 상위 폴더, 하위 폴더. 그냥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폴더가 있고 하위 폴더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나는 내 지금 D드라이브나 아니면 외장하드에 보면은 계속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에버노트를 그렇게 접목하지 못한다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이러면서. 근데 제가 지금 한 5년 넘게 써오면서 야 이거 진짜 탁월하다. 두 개밖에 없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 외장하드도 그렇고 저도 이제 8테라 쓰고 있거든요. 이제 외장하드도 보면은 이 폴더에 있잖아요. 폴더 안에 들어가면요. 자료를 찾을 때 아 이게 어느 폴더에 있지? 일단 들어가봐요. 들어가고 나와요. 막 다시 나와. 또 여쪽 들어가면 힘들어요. 또 검색도 제대로 안 되고. 아 근데 에버노트는요. 제가 써본 결과 딱 두 개예요. 그냥 큰 거 스택 안에 스택과 노트북 상위 폴더 하위 폴더밖에 없으니까 제 머리가 되게 간단해요. 내 머릿속에 내 구조화가 이 트리 구조화가 여기 있겠다라는 게 딱 그냥 감이 와요. 여기 있지. 당연히 이건 여기 있지. 이거는 저기 있지. 이렇게 되는데 윈도우는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있나? 아 여기 아니네. 저기 있나? 이런단 말이죠. 오히려 스택과 노트북이라는 이 두 가지 상위 폴더 하위 폴더로 노는 게 오히려 더 단순하면서도 찾기도 훨씬 쉽더라.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가 이제 또 박경근 강사님한테도 이제 배우고 제가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택과 노트북 상위 폴더 하위 폴더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려고 하면요 목차 노트라는 걸 만들면 돼요. 목차 노트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목차 노트와 알림이라는 기능, 또 바로가기라는 기능과 태그라는 기능. 태그는요 진짜 분류하고 더 이제 늘 수 없을 때 가장 많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저한테는 태그. 다른 분들은 태그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태그를 안 쓰다가 아 이거를 여기 노트북 안에서 좀 분류를 해야 되겠는데 목차로 분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또 분류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저한테 태그예요. 근데 태그까지 안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인박스나 수집함이라는 하나의 노트북 안에 몇천 개가 들어있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노트북과 스택을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쳐보고 제가 접목한 건 뭐였냐면요. 결국에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라는 개인에서부터 또 조금 넓게는 가정, 그 다음에 좀 넓게는 사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는 개인 스택을 만들라고 해요. 제가 개인 스택을. 그러면 그 스택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 이력서, 뭐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뭐 전세나 뭐 그런 것들을 스캔해서 올리고요. 보험, 연금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올리고요. 그 다음에 뭐 축의금 같은 것도 저는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갔나 안 갔나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 구실한다라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축의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박경근 강사님처럼 강의를 듣고 배우고 오면은 그런 것들 여기다가 다 넣어놓죠. 그 다음에 제 건강 관리. 30대입니다. 참고로 3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건강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고 건강 관리를 이걸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관련된 자료가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 가족과의 추억들이 있죠. 뭐 여행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휴가 때 그런 것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생일 때마다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어저께 제 아내 생일이었는데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내 생일도 계속 챙기고 제 딸들 생일도 계속 챙겨 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데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지는 건 확실해요. 나중에 그거를 보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 때 항상 저는 이제 저희 장모님 댁이 전라도예요. 저는 서울에 사는데 전라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가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동영상을 살짝 조금씩 조금 찍어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사이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2014년 추석, 2015년 추석 해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장모님한테 보내주고 또 처형한테도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년 이때가 되면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지금 못 만들어가지고 오늘 또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제 보내드리면 처음에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 3년 되니까 기다려 주세요. 이게 보통 가족끼리 가면은 뭐 가족 사진을 찍더라도 보통 여행을 가면은 뭐 100장 이상 찍잖아요. 근데 저번에 옛날에 제가 동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아이패드로 갖고 어머님께 어머님 저희 여행 갔다 온 거예요. 사진 100장 그나마 추린 게 100장이에요. 잘 나온 것만 추려가지고 100장 했는데 어머니께서 한 10장 보시더니 어 됐다 이러면서 그냥 간 저는 너무 열심히 막 보정도 하고 시간 엄청 들여가지고 100장 추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해서 이렇게 딱 보여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그냥 10장 정도 보시다가 어 됐다 이렇게 하고 끝나더라고요.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여름 때 방학 때 되면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요. 2박 3일 보통 가거든요. 2박 3일 갔다 오면 보통 사진이 한 1000장 정도 나와요. 막 선생님들이랑 저랑 막 합치고 애들 막 단톡방이 막 폭발해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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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폭발합니다. 근데 결국엔 다 저장은 해놓는데 다 보지도 않아요. 한번 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만든 명언입니다. 그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좀 졸리실 시간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한다고 해서 부담이 됐어요. 아, 졸리실 시간인데 아, 박경근 강사님께서 아 이게 선수를 치신 건가 그냥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대가 좀 졸리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박 3일을 2분 30초로 요약해라. 2분 30초로 요약해라. 네, 이거 명언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2박 3일 동안 사진을 찍으면 추려도 100개인데 그거를 2분 30초짜리 동영상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보내주면 돼요.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어머니와 이제 가족여행 갔다 와서 어머니가 아이패드 딱 들어가지고 이제 사진이 아니에요. 동영상 어머니가 한번 보세요. 노래 막 나오고 애들 막 깔깔깔깔 웃는 거 소리 나오고 물레방아가 작년에 찍었던 물레방아 멈춰있어요. 사진이니까. 이게 물레방아가 아니잖아요. 원래 물레방아는 어떤 게 물레방아예요? 돌아가는 게 물레방아잖아요. 올해는 돌아가요. 작년에 사진이라서 이러고 있었는데 올해는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보여드렸더니 막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 잘 봤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사진으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사진 시대가 아니라 동영상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동영상이 안 되는 핸드폰이었으니까 사진만 찍어냈지만 지금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핸드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줄곧 사진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제 것만 해도 아이폰은 100만원이거든요. 삼성도 역시나 100만원이잖아요. 보통 100만원대예요. 이걸 가지고 사진만 찍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저는 에버노트에 올리려고 했지만 에버노트는 한 노트에 200메가밖에 못 올려요. 동영상 파일이 좀 크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자기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만 2017년 추석 가족과 함께 라는 그걸 갖고 2016년, 2015년, 2014년 이렇게 링크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에버노트 안에 들어가서 2014년 누르면 2014년 동영상이 나오고 2015년 누르면 2015년 동영상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내 추억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참 우리가 저는 호기심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또 갖고 있는 호기심 뭐냐면 내가 살면서 다니는 공간,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잖아요. 공간을 몇 군데나 돌아다닐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구글 지도라는 걸 통해서 공간 관리를 합니다. 내가 갔던 데는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가는 즉시 몇 월 며칠 날 누구랑 어딜 갔다라는 것을 저장해놓으면 제 구글 맵 지도를 보면요. 폴더가 있어요. 가족여행이라는 폴더는 가족여행 간 거를 찍어놓고요. 그 다음 맛집 탐방, 맛집 탐방이라는 주제로 지도가 찍혀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회 목사니까 교회를 많이 간다고요. 교회 간다고 50군데 갔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갔는데
그 지도 주소도 모르고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갔었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내 위치가 여기 있다면 내가 갔던 곳들이 지도상에 이렇게 점으로 다 나타나 있어요. 누르면은 사진이 나오고 거기 주소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어디 갔는지 공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공간 관리.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디 갔다라는 것 자체가 돈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어디다 썼나 네, 그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세바시 강의를 들으니까 행복은 어떤 걸 소유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나 아니면은 여행 이렇게 경험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를 이렇게 사고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행복은 한 일주일 한 달이면은 이거 핸드폰 바꾼 거에 대한 기쁨은 한 달밖에 안 가는데 이 100만 원짜리를 핸드폰을 안 사고 가족과 100만 원짜리 여행을 갔다 왔다 평생 기억에 남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야 거기 호텔 좋았고 100만 원이면은 뭐 가까운 일본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일본 갔다 한번 갔다 왔다라는 게 핸드폰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공간 관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척들한테 택배 보낼 때가 종종 있어요. 아내가 뭐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때요? 주소를 저는 앱번호때 다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보내줄게. 일본, 제 일본에 처형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큰 처형은 이제 미국으로 갈 예정인데 이제 일본 주소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영어로 써야 돼요. 뭐 이렇게 나가다 뭐 이렇게 도쿄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다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주소랑 전화번호 써야 되는데 주소를 여기다 써놓으니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자격증 딴 것 중에 하나가 이 심리 상담, 성격 유형 테스트 그런 상담 땄거든요. 그럼 저는 자녀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줘요. 저 역시도 하고 아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격이 저는 MBTI 작년에는 ENFP였는데 1년 지나니까 좀 바뀌어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환경이나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저도 보니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3년, 4년, 5년 되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내 강점이 뭐고 내가 단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아 자아 성찰이 돼요.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못하는 거 확실하게 분명하고요. 잘할 수 있는 거는 확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하고 못하는 거는 과감하게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이제 저는 못하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제 성격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제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지금 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꾸 바뀔 거예요. 하면서 근데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어요. ENFP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보는데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5년 동안 안 바뀌는 게 똑같이 안 바뀌면 그거는 그 사람 아빠나 엄마의 유전으로 받은 거고 바뀌는 건지 환경 때문에 바뀌는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네들이 아 장점과 단점을 그 성격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되면 자기 성격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고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정확한 비전, 정확한 꿈, 직업을 선택을 딱 하고 문과로 가야 될까 이과로 가야 될까 거기 가서 문과로 갔는데 이과가 갔어야 되는데 이래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지금 상장 받아온 것들 포트폴리오 남기기 위해서 저장하고 있어요. 미술 상장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조금이나마 혹시 이력서를 쓸 때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 조금이나마 아빠가 이렇게 관리해주는 게 도움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다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장 이제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데 저는 사실 다른 것들 다 더 많이 썼네요. 제가 보니까 직장 자료는 이제 직장에서 행정 서식들이 있을 거예요. 한글 파일, 뭐 파워포인트, 엑셀 등등 그런 것들도 에버노트에 넣어놓고 에버노트에 넣은 다음에 거기서 두 번 클릭하면 엑셀이 뜨고 한글이 뜨거든요. 그 다음에 바꾸고 저장을 누르면 에버노트의 최신 파일이로 바뀌어져 있어요. 저도 자동으로. 그러니까 에버노트에 넣어놓고 쓰는 게 더 좋아요. 보통은 이제 요즘에 뭐 폴라리스나 드랍박스나 뭐 이런 클라우드에다 넣어놓고 쓰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에버노트 매달 10기가씩 주는데 다 못 쓰더라고요. 아깝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구글을 어떤 그 이벤트 때 뭐 이렇게 다 했더니 1테라인가 줬어요. 1테라를. 근데 1년 뒤에 이제 1테라를 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내 8테라 중에 100기스만 해서 다 넣어놨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무료로 전환되면서 막 계속 경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제 이거 유료로 안 하게 되면 다 지워지고 삭제됩니다. 이런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아 1년은 미끼였구나 낚였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버노트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에버노트 한 120기가 정도 넣어놨어요. 전 처음에 에버노트 프리미엄 썼을 때 저 당시에는 처음에는 4기가를 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얘네가 무제한으로 바꿨어요. 에버노트가 무제한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제한에 눈을 반짝 뜨고 제가 하루 종일 여기다 맨날 넣어놨어요. 내 8테라를 다 넣고 말 거야 이러면서 난 이제 8테라 넣을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기뻐서 넣었는데 갑자기 얘네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다시 10기가로 늘었어요. 제가 막 안 올라가니까 막 계속 넣으니까 막 얘가 폭주해가지고 얘가 막 비행기 뜨는 거 있죠. 쉬잉 막 계속 컴퓨터 막 윙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러지 했는데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막 문구 보냈어요. 무제한이라고 했는데 안 올라간다. 전화 막 번호도 없고 이게 뭐냐 왜 무제한 거짓말이었냐 막 제가 항의 전화 막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그 다음 달에 10기가로 바뀌면서 제가 그 다음 달에는 이제 하루에 한 달에 10기가씩 무조건 내가 꼬박꼬박 넣었어요. 무조건 다 넣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클라우드 한 6개에서 7개 쓰고 있거든요. 종류가 뭐 드랍박스, 원드라이브, 뭐 아이클라우드, 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뭐 등등등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어떤 분들 이거 진짜 제가 팁인데요. 무료로 쓰고 싶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이렇게 있는데 이 거를 돈 주고 쓰고 싶진 않고 좀 잘 활용하고 싶다면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나스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나스가 뭔지 아시나요? 외장하드가 있잖아요. 외장하드가 이렇게 있는데 외장하드를 나스라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 있어요. 그 외장하드 4테라를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 인터넷선이 꽂혀요. 그러면 이제 내 8테라가 인터넷이 이제 꽂혀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8테라를 들어갔다 뺐다 할 수 있고요. 컴퓨터로 들어갔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8테라를 쓰는 거예요. 예, 네, 이걸로 제 집에 있는 외장하드 8테라를 거기 안에 있는 걸 넣고 빼고 다 하니까 심지어 이제 박경영 강사님 노트북에서 제 8테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8테라 있는 것 중에 여기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박경영 강사님 그 바탕화면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제 8테라에 넣을 수도 있고 제가 미국 가서 일본 가서도 쓸 수 있어요. 8테라를. 예, 네, 그게 이제 나스라는 건데 클라우드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이죠. 클라우드는 이제 거기 나스라는 그게 개인 서버거든요. 그래서 큰 회사나 조금 자료가 많으신 분들은 나스를 구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스를 제외하고는 클라우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 게 제일 효용적으로 쓰는 거냐. 제가 나스에서 정리한 방법인데 폴더를 이렇게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뮤직이란 폴더가 상위 폴더고 비디오 라는 폴더가 상위 폴더. 그 비디오에 관련된 건 비디오 폴더에 있고 뮤직이랑 음악 폴더는 거기에 있게 있는 건데 그럼 클라우드도 이렇게 써보세요. 저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30기가를 주잖아요. 옛날에 다음 클라우드 써보셨나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다음 클라우드 50기가를 주세요. 50기가니까 다음 클라우드는 PDF 넣는 방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클라우드를 하나의 그냥 제 나스 안에 있는 방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MP3는 드랍박스, PDF는 뭐 다음 클라우드, 사진은 뭐 제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디 들어가면 돼요? 구글 드라이브. 음악을 찾고 싶어요. 어디 들어가면 되죠? 드랍박스.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한데 어떤 분들은 드랍박스에도 있는 게 네이버 드라이브에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같은 내용이 막 여기저기 섞여 있으니까 정신이 없고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놨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드랍박스에 넣어놨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검색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는 크게 세 개예요. 한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피스 문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피스 문서는 그냥 뭐 드랍박스. 그 다음에 MP3 파일은 뭐 다른 거. 그 다음에 뭐 PDF 문서는 여기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자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딱 종류별로 정리를 하면은 클라우드 보통 이제 어플 안에 이게 클라우드라는 이렇게 폴더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저 나름대로 있는 거죠. 드랍박스에 들어가면 MP3가 있고 PDF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딱 여기서 MP3를 찾고 싶다고 딱 들어가면 편하잖아요. 이거 찾고 싶다고 딱 들어가면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근데 오피스 문서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데다 안 하고 그냥 에버노트에 해요. 오피스 문서만큼은
빨리 필요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 문서는 무조건 에버노트에 쓰고 뭐 저기 다른 거는 다른 데다 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는 자료들은 에버노트에 넣으시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나랑 동종 직업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토즈로 왔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 토즈 사장님이면 여기 근처에 이렇게 방을 대여해 주는 데를 다 둘러가 볼 것 같아요. 둘러보고 인테리어가 뭐가 좋은지 서비스가 뭐가 좋은지 좋은 점들 다 제가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것 같아요. 분석 그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직업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거의 다 이론은 끝났는데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만 얘기하면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시죠? 네. 어떤 무슨 과시죠? 내과. 내과시죠? 네. 여기 내과 하시니까 나중에 아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혹시 아 저는 영어 강사. 영어 강사님. 영어 강사님. 와 제가 지금 에버노트 1대1이나 고급 강좌 보면은 다양한 직업군이 오세요. 웹툰 작가, 뭐 의사 선생님, 뭐 자영업 등등 오시는데 선생님도 오시고 하는데 그 정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직업에 따라 에버노트도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그 맞춰서 맞춤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경관 선생님 제가 알고 있고 선생님은 네, 좀 자영업이세요. 네, 특별히 어떤 쪽이시죠? 아 뭐 요시 유시 나중에 한번 제가 맛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저는 중소기업 대표.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다 반가운데 제가 이거를 좀 오버했네요. 자 여기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와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게 영광입니다. 또 우리 선생님은 의사 네. 선생님이죠. 뭐 과가 성형하고 통증. 아 성형이요? 네. 제 성형이요. 통증. 아 좋네요. 저번에 진짜 괴로웠던 게 병원에 갔는데 아파트 갔는데 뭐 아무런 병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통증을 있는데 그럴 땐 연락 가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장 자료 여기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뭐 회사 그 이름 있잖아요. 자영업 쪽 회사 이름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이게 스택이고 이게 이제 노트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평생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모두 다 평생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공부 자료라고 해가지고 스택을 만들고 이제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어디 돈 주고 세미나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아직 저 같은 경우는 학교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 강의를 한 100강 이상 들은 것 같아요. 100강 이상 듣고 정리를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공짜로 되게 좋은 거 많더라고요. 유튜브가 아 이제 진짜 대학이 없어질 것 같아요. 대학이 이제 앞으로는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진짜 맞는 게 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유튜브로 그냥 볼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스크랩인데 내가 관련된 내 직장과 관련이 없지만 내가 취미생활 낚시 뭐 이런 것을 운동 뭐 탁구 뭐 이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이렇게 스크랩 할 수 있겠죠. 이왕 탁구 칠 때 좀 더 잘 치는 게 낫잖아요. 게임 하나 하더라도 게임도 좀 더 잘하면 낫잖아요. 그래서 취미생활 같은 것들도 이렇게 스크랩을 관심 있는 자료들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여기 이제 에버노트도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애플 구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엑셀 뭐 이런 것들도 폴더를 만들어서 엑셀에 관련된 정보들이 페이스북에 뜨면은 여기다 뜨고 뭐 팁 꿀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바로 여기다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공유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버노트가 지금 현재는 아마 나 혼자만 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랑 이제 특별히 우리 회사 대표님이시니까 내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에버노트 공유 노트북 자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하 직원이 이제 행정 서식을 그동안에는 컴퓨터에다 이렇게 했었다면 자기 개인 컴퓨터에다 할 수도 있고 그랬다면 이제는 내가 공유해준 그 노트북에다가 올리게 되면 그 사람이 올리면 즉시 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저랑 동기 목사님들이 계셔요. 늘 목사님은 뭐가 고민이냐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설교에 고민이 늘 있거든요. 일주일에 설교가 새벽기도부터 수요, 금요, 주일, 신방 많잖아요.
설계 치여서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30분 듣지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8시간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설교 예화가 막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검색해서 딱 발바로 쓰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설교 예화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 친한 동기 목사님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예화를 거기다 올리면 그 목사님들도 바로바로 그 노트북에 그 에버노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 예화를 자기가 좋은 거 찾았다고 올려주면 저의 거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우!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의 에버노트 스승이 계셔요. 그분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분이 처음 딱 가입하는 날 공유를 해주니까 에버노트가 0개였는데 하루 만에 1000개가 됐어요. 그분이 1000개를 공유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스승님 제가 늘 이렇게 깨끗이 모시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나 누가 이제 친한 분 있으면 공유해줄게 하고 딱 해주고, 그 사람 하루 만에 2000개, 지금 16000개가 있으니까 하루 만에 3000개 막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런 거죠. RPG 게임 같은 데 레벨 1짜리가 있는데 레벨 99짜리가 아이템 뚝 주면은 갑자기 하루 만에 레벨이 30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버노트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박형경 선생님이 잘 하시는 건데 에버노트에 좋은 자료들을 모아놓고 이제 같이 공유해서 쓰면 그 사람이 지우면 저도 없어지고 그 사람이 올리면 제 거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구조라면, 이제 이거는 두 번째 건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폴더에 들어와서 뭔가 하지 못하고 그냥 내 거를 그냥 오픈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베푸는 거죠. 그렇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실습인데요. 잠깐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5분 정도 쉬고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